도덕성이 가장 떨어지는 대선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9.5%,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0.3%를 기록한 것으로 28일 밝혀졌습니다.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24일에서 2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란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, 이 후보는 지난달 6일에서 7일 진행된 동일 주제의 조사 때보다 18.9%포인트 상승했으며 윤 후보는 10%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동기 대비 3.3%포인트 내린 1.7%,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5.6%포인트 하락한 1.5%,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1.4%로 집계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2.6%, 없다는 2.2%로 나왔는데, 지역별로 봤을 경우 호남,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가 가장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. 특히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대구, 경북에서 이 후보라고 답한 비율이 62.8%로 가장 높았으며,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광주, 전남, 전북에선 윤 후보라고 답한 비율이 59.4%로 가장 높게 나왔고,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윤 후보보다 이 후보를 더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로 꼽았습니다.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 20대에선 과반인 58.5%가 이 후보를 가장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로 꼽았으며, 반대로 40대에선 과반인 62.5%가 윤 후보를 가장 도덕성이 떨어지는 후보로 꼽아 20대와 40대의 세대 대결 모양새가 됐는데,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각자 상대당 후보를 가장 도덕성이 떨어진다고 꼽은 가운데, 정의당 지지층에선 36.7%가 윤 후보, 36.3%가 이 후보를 꼽을 정도로 팽팽했고, 국민의당 지지층의 경우 76%가 이 후보를 지목했습니다. 다만 동기관이 함께 조사한 차기 대선 지지율에선 오히려 이 후보가 지난주보다 1.3%포인트 오른 39.1%를 기록한 반면, 윤 후보는 3.1%포인트 내린 37.5%를 얻는 데 그친 것으로 나왔는데, 이 기관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후보의 경우 지난 11월 26일에서 27일 조사일에 한 번도 반등 없이 꾸준히 하락해온 끝에 이번엔 아예 40%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흥미로운 점은 이 후보를 도덕성이 가장 낮은 후보로 꼽았던 20대에서조차 대선 후보 지지도에선 이 후보 31%, 윤 후보 29.7%로 나올 만큼 초박빙 상황이었으며, 도덕성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로 과반인 50.6%가 이 후보를 꼽았던 남성 유권자들도 대선 후보 지지도에선 40.2%가 이 후보 35.9%가 윤 후보를 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처럼 이 후보와 윤 후보가 1.6%포인트 차의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, 동기관이 함께 조사한 정당 지지도의 경우 아예 0.7%포인트 차 초접전으로 나타났는데,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난주보다 0.5%포인트씩 떨어져 국민의힘은 33.1%, 민주당은 32.4%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으며, 국민의당 8.8%, 열린민주당 5.9%, 정의당 4.1%로 집계됐고, 함께 조사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의 경우 부정평가가 57.6%, 긍정평가는 39.8%로 나왔습니다.